저희 이제 쿨다운 스트레칭 한번 해볼게요. 네. 우리 코브라 자세 해본 적 있을 거예요. 엎드려서 복부 스트레칭을 해주는 건데 양다리 편안하게 해주시고 골반 넓이로 해주시면 돼요. 양손은 우리 가슴 옆에 댈 거예요. 이 상태에서 코브라처럼 일어나는 동작인데 일단 시선은 매트 바라볼 거예요. 매트 바라본 상태에서 호흡 마시고 뱉으면서 일어날 거예요. 호흡 마시고 뱉으면서 네, 골반 앞쪽까지만 들어 올릴 거예요. 자, 어깨 살짝 내리고 호흡 마시고 뱉으면서 내려갈게요. 마지막 호흡 마시고 여기서 마셔주세요. 네, 천천히 아기 자세로 일어날게요. 아기 자세로 일어나서 상체 스트레칭 해주시고요. 어깨 풀어줄 거예요. 더 바닥으로 끌어내리고 내쉬면서 겨드랑이 더 바닥으로 끌어내릴 거예요. 어깨 스트레칭 해주시고 천천히 몸통 말아서 올라올게요. 머슬킨의 TMI는 제가 머슬킨을 준비하면서 배우고 익힌 노하우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네, 저도 커피를 즐겨 마시는데요.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운동할 때나 운동 전에 커피를 항상 먹는 편인데요. 근데 커피도 이제 카페인이 들어가 있지만 시럽까지 추가되어 있는 그런 음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 할 때는 시럽이 추가된 음료는 잘 먹지 않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커피를 좋아하다 보니까 습관이 들면은 더 안 좋기도 하고 이것도 이제 과다 섭취를 했을 경우에는 불면증이 생길 수도 있고 오히려 또 심장박동수가 또 빨라져서 되게 지치는 그런 역효과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제 과다 섭취를 하지 않고 그냥 적정한 그런 양을 먹게 되면은 오히려 또 장점이 있어요. 일단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는 저희가 운동할 때 혈액순환을 좀 더 촉진시키고 그리고 운동 능력을 좀 향상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운동할 때는 카페인이 또 나쁘지만은 않은 되게 괜찮은 그런 음료인 것 같아요. 기억하세요. 적절한 카페인 섭취로 효율적인 운동을 즐기세요. 머슬킨 홈 프로젝트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하린 씨, 아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네, 맞아요. 네, 저도 얼마 전에 들었는데 진짜 6개월 동안 이렇게 같이 호흡을 맞췄는데 좀 많이 아쉽긴 하네요, 진짜. 쌤 너무 감사했어요. 약간 그동안은 제가 홈트만 해서 이렇게 운동 실력이 늘까 이런 고민이 되게 많았고 헬스장에서 이제 쌤들한테 PT를 받아야지만 운동을 잘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쌤한테 이제 홈트를 배우고 집에서도 하면서 해보니까 아 진짜 홈트만으로도 체력도 늘고 또 운동 능력도 확실히 는 것 같아서 6개월간 확실히 제가 몸이 막 엄청나게 막 다이어트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운동 능력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서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네. 되게 뿌듯하고 여러분들도 홈트로 하시면은 이렇게 뭐 저는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됐었지만 더 열심히 하시면 다이어트도 되고 또 운동도 훨씬 잘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도 좀 도움이 됐다니까 너무 다행이네요. 도움이 너무 많이 됐고 꼭 헬스장에 안 가도 된다는 걸 알았어요. 맞아 맞아. 습관을 또 들이면 꼭 헬스장이 아니어도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도 마무리니까 맞아요, 너무 아쉽고 그러네요. 앞으로도 쌤이 가르쳐주신 거 바탕으로 해서 더 열심히 운동해서 진짜 머슬킨 되는 날까지 파이팅하겠습니다. 머슬킨 진짜 되면은 진짜 뿌듯하겠다. 맞아요. 집에서 또 열심히 하고 저희도 또 프로그램 하면서 너무 즐거웠고 나중에 혹시 뭐 사적으로 커피라도 맞아요. 쌤 꼭 만나요. 네 그래요. 막수라도 하고 고생했어요. 네. 네.
네, 이제 마무리를. 아쉽지만, 아, 진짜 이게 아쉽네. 네. 그래도 인사는 해야 되겠죠? 맞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저희와 함께 홈트를 하시고 또 마무리지만 네, 앞으로도 네, 앞으로도 저희 모두 다 화이팅하고 운동도 열심히 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